지금 대한민국에서 새로 나온 각도기를 소개하는데 몇 개 팔았거든요. 창작 회사에서 나온 각도기 소비자가 32만원짜리예요. 지금 현재는 내년에 또 오른다고 하는데 여기 사장님 사용해보고 설명을 좀 해주시겠대요. 해보셔요 사장님 빨리. 총 구성은 3단 스텐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차 제품보다 중량감이 있어서 네. 살짝 나와도 싹싹 잘 내려갑니다. 땅에? 네, 튼실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인테리어적으로 네. 스텐드에 뭐 강한 바람에도 휘질 않아요. 휘지 않아요? 예, 예. 화사 제품보다는 휘질 않아요. 예, 또. 그리고 이제 전후 좌우로 예. 한 1m 가까이, 그럼 한 8cm 뒤로 후퇴가 되기 때문에 네. 앞에서 이제 뭐 끝에서 배를 돌리면 많이 갈 수 있잖아요. 예. 뒤로 후진이 돼가지고 배를 이걸 뒤로 끊을 수 있어가지고. 후진 어떻게 해? 빨리 해봐요. 앞에 있던 배를 이만큼 한 7cm 뒤로 물릴 수 있어가지고. 예. 잠깐 돌리기 용이하고. 그러고 난 후에 또 원위치를 시키네. 다시 이제 또 뭐 그늘이 필요할 때는 앞으로 땡겨갖고 좋으면 온 상태가 되고. 그게 움직일 수 있구나. 또 또 저거 있으면 한 개도 화사 제품보다는 눈이 아주 기대하는 각도도 크고 들어가는 각도도 크고 또 섬세하게 맞출 수 있고 섬세하게 조금 네, 저거도 섬세하게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거는 저거 다른 것보다는 영향이 맞췄어요. 네, 해봐요. 역시 고가. 앞으로 90도 이상 더 쓸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타사 제품보다는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영리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면베다죠. 위에 속봉이 아예 들어 있잖아. 3m 80. 거의 3m 정도로 최고로. 수중전을 해도 3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중전도 가능하고. 네, 이게 되게 기네요. 이거 몇 m라고 그랬지? 2m 80. 그래요?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예, 밑에 삼각은 여기 저기 뭐야 진열하기 위해서 놓은 거고 삼각은 없어요. 예. 하여튼 타사 제품보다 조금 비싸도 그 값을 합니다. 예, 그 이거 뭐 낙동강에서 어떻게 됐다고 이거? 낙동강 똥바람이 불어도 견디면 떠지니까 하나 뿌리래. 여러 명이 했는데. 겨울바람 불었는데 바람이 꺾어지고 네네. 이거 하나는 꺾어질 수 있어가지고. 네, 끝판왕 각도기. 그래 붙이고 지금 이제. 예. 통칭 되는 것도 그렇게 이제 낙동강 똥바람 견디는 각도기. 네, 우리 여기 저희 동네 사신 어르신이 책으로 먼저 사서 써보고 좋아서 저희 이제 적극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거래를 하게 됐는데 창작 회사에서 나온 끝판왕 각도기 미친 듯이. 예,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10월 17일 맞나요? 하여튼 끝판왕 각도기의 설명이었습니다.